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상도덕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는 게 원칙이라지만 가끔은 돈에 환장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전부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직업군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정류장에 줄 서거나 터미널 아니면 역에 줄 서가지고 대기할 때 뒤에서 물어보고서 가자 그랬을 때 앞차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상도덕이 아닌가. 개인 택시나 달아놓고서 저짓거리 하는 거 보면 욕을 먹어도 싸죠. 예전엔 이곳에서 줄 서가지고 제 차를 타려고 그랬을 때 멀리 가는 손님인데 어차피 앞차를 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힘든 기분이 아니라 여름 휴가 계획들은 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작년에 완전히 꽝이었고 올해도 꽝일 듯 말 듯 직장인들하고 틀려가지고 자영업자 특히 이제 이런 택시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 이 뭔 개소리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휴가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돈의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편하게 산다 생각하면 휴가 가도 괜찮은데요. 하루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놀러가는 비용 따로 들고 놀러간 만큼 일을 안 하니까 그만큼 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의 두 배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언제 가도 좋아요. 언제 가도 그게 하나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어디로 오실까요? 우리은행 본점 쪽으로 가주세요. 우리은행 본점요? 네. 아, 날씨가 진짜 덥네요. 카메라 핫슈 문제가 있어서 AS 맡겼는데 오늘 찾았습니다. 82,500원. 어우, 그냥 뭐 돈 나가는 게 팍팍 느껴지네. 돈 나가는. 일산을 왕복해야지 되는 금액이네요. 농담입니다. 아유 배불러. 등은 안 따시고 배만 부르네. 저 오도민 해경대 전우회는 이제 할아버지일 텐데 충전소에 조그마한 할아버지 해경대 일기. 어우 일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일기였었는데. 차 안에서 에어컨 없으면 덥습니다. 며칠 전에 황당한 사고를 당했는데 막무가내 말빨로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의 운전자를 만났네.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글쎄 제가 택시를 해서 그런가요? 제 차가 소나타라 그런가? 만약에 벤틀이나 아니면 롤스로이스 정도 끌고 다녔으면 아무 말 못했을 텐데 하도 괘씸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까 하다가 그냥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벌점 있는 걸로 강력하게 처벌받는다고. 택시 운전사를 양아치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사고 내려고 일부러 그랬다. 어느 미친 사람이 사고 내려고. 100% 사고가 아닌 이상은 몇 대 몇 나올 때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서 보험료 할증 올라가는 건 뻔히 알고 있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사고를 냅니까? 그리고 멀쩡한 차선 있는데 왜 남의 차선에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적반하장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이런 사람들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택시든 자가용이든
자기 생각대로 세상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야죠. 안녕하세요. 어디로 오실까요? 경리단 길에서 하얏트 올라가는 언덕이요. 경리단에서 하얏트 쪽으로요? 네. 신호등쯤에 세워주시면 여기 세워도 될까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녁 때 거의 한 12시 되기 전에 고려대역에서 마포 공덕역을 갔습니다. 술이 조금 과하게 마신 것 같은데 차 탈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갑자기 행사를 수사하더니 결혼은 공덕역에 도착을 해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갑이 없어졌다 뭐 이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탈 때 멀쩡하게 탔는데 네, 때마침 휴대폰은 갖고 있어서 계좌이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은 차린 거 보니까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요금이 11,900원 나와서 요금 알려주고 계좌번호 제 거 계좌번호를 알려줬죠. 근데 이제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아니 자꾸 이 숫자 패드를 잘못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 패드를 입력하는 거 보니까 금액을 11,900원에다가 갑자기 끝에다가 3자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이거 잘못 입력했다고 그러니까 아 됐다고 3원 정도는 그 뭐 그냥 가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앉혀놓고 빨리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바로 10만 3원 입금했습니다.